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이 현지 시간 노일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2대0으로 꺾고 2008 베이징 대회 이용대 이효정의 혼합 복식 이후 16년 만에 한국 배드민턴의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여자 단식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건 1996 애틀랜타 대회 방수연 이후 28년 만입니다. 그러나 축제 분위기도 잠시, 안세영은 경기 후 기자들과 만나 제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실망했다며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하고는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안세영은 뒤이어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 대표팀에 너무 크게 실망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안세영의 발언은 대표팀 은퇴 선언으로 보도됐고 금메달에 환호하던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후 안세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차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떠넘기는 협회나 감독님의 기사들에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된다고 토로한 안세영은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 제가 하고픈 이야기들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른이 계시기를 빌어본다고 덧붙이며 대표팀 은퇴가 아니라 협회의 부실한 선수 관리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세영의 직격의 협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김학균 배드민턴 총감독은 언론에 세영이가 협회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며 선수와 협회의 갈등이라고 선을 그었고 유시스와 겨우 연락이 닿은 협회 관계자는 선수가 아픈데 억지로 경기에 내보내거나 부상을 방치한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협회 측은 7일 대표팀이 귀국하면 안세영과 면담을 갖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배드민턴 협회가 강행군으로 선수를 지나치게 혹사시키고 부상 대처 등 관리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안세영 발언에 대해 올림픽이 끝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